사실 ESG라는 요소가 너무 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투자나 뭐 유망한 산업 찾는다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환경하에서 이제 과연 투자의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네. 맞는지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정도로 이 마무리를 네. 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한테 먼저 들어볼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일단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표준 자체도 만들고 있는 거고 미래의 일들이고 그런데 가는 방향은 맞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이슈가 될 것이고 돈은 그콽으로 또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근데 우리 자본시장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는 곳에 또 수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분명히 맞다. 너무 거부하거나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해부 항목 항목에 있는 섹터나 테마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직접 투자해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접근을 맞는 것 같고 주식시장 안에서만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식시장 밖에서 투자의 개념이나 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 안에를 얘기를 저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마도 그 안에 세부 항목에서 이렇게 추중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그러면은 중국이 리스팅 돼요. 근데 그것들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수혜 기업이라고 하면 의외로 정유주가 많습니다. 정유주가. 네. 왜 그러냐면 피해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 기사를 보면. 네. 근데 얘들이 유해한 공해 물질이 나오면 모아서 포집해서 무해한 것들로 만드는 정화 장치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보통 정유학,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데 피해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가장 자기네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유해했던 것을 무해로 할 수 있는, 무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발전을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수혜라고 하면서 그쪽의 기업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리서치 센터장님인 센터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동향을 많이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지 우리 고객분들에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네. 제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하면 저도 네.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데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라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미래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ESG는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가치예요. 우리가 오래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네. 이런 기준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경제적 관점에 대한 해석을 자꾸 내리려다 네. 보니까 어렵고 모호하고 상대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네.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어떤 투자에 있어서 기회만을 엿본다라는 관점에서 이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학생 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 과목은 학교 가는데 아주 중요도가 높은 과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양 때문에 배워야 되는 과목이 있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투자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의 하나 정도로 생각해두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은 국민연금에서도 ESG에 그렇죠.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기관들에서도 있고 ETF도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본시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면은 돈이 들어간 데서 더 수익이 나는 거라고 우리는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국민연금에서 그쪽 투자를 하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동향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가요? 사실은 많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상급 기관들도 이에 대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공해를 만들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산업 등이 돈이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네. 지난 10수년 동안 돈을 벌어서 돈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해를 해결하고 낮추는 노력들은 네. 적극적이진 않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런 요소 등으로 인해서 ESG 관련된 채권 발행하고 ESG 펀드 관련된 돈이 집행되고 하다 보면은 예. 이 기업들이 여력이 생겨서 예. 약간의 촉진 효과를 가져와 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ESG 관련된 투자를 하고 우리 금융기관들도 찾아가다 보면 ESG 관련된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는 예. 거는 그런 시장과 산업으로
돈을 좀 밀어넣어주기 위한 예.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그런 과정에서 수익률도 조금은 동행할 가능성은 그렇죠. 좀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불과 2년 전에 예. 소부장 펀드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도 예. 의견이 엇갈렸었어요. 야, 일본을 빼고 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올라설 수 있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었지만 어쨌든 돈을 밀어넣어주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체를 하고 노력을 해보니까 또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었던 거니까 이번에 ESG 관련된 부분도 비슷한 선상에서 조금 봐두신다라면 아예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모르진 말자. 그 정도 선에서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같은 ESG는 MSG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양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타트업들 가운데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뭐냐면 환경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들 석탄 화력 발전소 이산화황이라든가 분진들을 포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예전에는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기술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재회수도 가능한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사줄 겁니까? ESG 환경이 강조가 되면 환경을 향한 스타트업들 우리 생존 공존 번영을 위해서 하는 이 스타트업들에게 몰아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ESG 그 기준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MSG 형태로 좀 첨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성장산업의 한 섹터가 또 새로 생긴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예, 한 축이.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배당. 왜냐하면 이제 조정하는 책이 너무 약해요. 네. 배당 수익률이 그 은행 정기 예금 수익률을 곧 넘어갈 것이라고 방송이라는 데서 주장할 때가 2007년도 그랬죠. 금방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안 나오죠.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2008년도 남유럽 위기 때도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위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ESG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혹은 투자 문화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넉넉하게 배당도 좀 강화되고 주식 투자 환경 혹은 상품 시장 이런 데에 수없이 많이 들어온 일반 투자가들에게도 ESG 환경은 장차 도움이 된다. 네. 자꾸만 이런 얘기를 공론화할 필요는 저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 2021년도에 7월 달까지 60조, 네, 그렇죠. 60조 들어왔습니다. 순매수만 네. 60조 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이 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론화해서 개인 투자들의 이 입김도 있어야 되고 요구사항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개인 투자들은 늘 주식시장에서 루저야.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뿐이 못 벌어. 뭐 이런 식이 계속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는 꾸준히 배당 투자만 할 거야. 말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공했을까요, 많이? 물론 뭐 몇 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우리 경제가 아직도 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 경제가 불과 100년도 50년밖에 안 돼서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경제의 변화에 기여한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을 만든 창업 세대, 그 다음 세대, 3세, 4세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습 경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이나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높은 나라들을 전부 다 추적해보면 대부분 오너 경영보다는 전문 경영인 경영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내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주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배당을 엄청나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사회가 전문 경영인에게 얼만큼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총수일가는 월급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져 있어요. 만약에 사장이 월급을 한 500억 받는다? 이러면 과연 그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배당 성향도 엄청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것보다는 덜 연그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당을 인색한 대신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총수 일가나 이런 쪽에서도 보게 되면 요즘은 또 보는 눈이 무섭지 않습니까? 누가 지적을 하게 되면 당장 수정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빠른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뭐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내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뭐 재벌도 해체하고 대기업들도 가급적이면 조금 분리시켜가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지금 특히 미국 기업들을 보면 문어발 경영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벌려놨던 것 중에 뭐 하나 터지면 그거 밀고 가자 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순환되어가고 있는 거로 보는 부분이 맞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우리도 약간은 지금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요 ESG 이슈와 맞물려서 조금 저희한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버넌스까지 다 또 통화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ESG 요소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사실 이 내용은 또 부연해서 조금 더 스터디가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이슈로 다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이런 일 저런 일 아무하는 이 세상 ESG 경영으로 기업들 요라는 뒤 기업이 가야 할 길 무엇인고 지구 환경 지키자는 목소리는 커져가는 뒤 이 주만 할 일이냐 소비자 사회단체 할 것 없이 이해관계자들 또한 신경 쓰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야. 환경보호 관심 많은 이 시점에 단기적인만 좁기보다 기업의 됨됨이 중요하네. 나만 사는 세상 아니오.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옳다 2022년 3월 9일 투표일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정책들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이건 정말 문제예요. 크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책이? 유권자로서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보가 잡냐? 보수가 잡냐? 이게 중요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